기발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공기. 오토바이 경주 경기를 보면 쫄쫄이 같은 슈트를 입고 있는데 알고 보면 덩치 있는 에어백이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신 에어백이죠. 자, 오토바이 사고 장면을 한번 볼까요? 경기 중에 오토바이에서 선수가 튕겨져 나갈 때 0.15초 만에 에어백이 펼쳐져서 몸을 보호합니다. 튕겨져 나갈 때 중력 가속도는 30G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 경주 사고가 나서 날아가는 선수들을 보면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 경주를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모두 전신 에어백 때문이죠. 물론 에어백 슈트를 입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얼마나 잘 펴지고 얼마나 빨리 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제대로 안 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슈트형 에어백을 보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에서, 특히 고층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입는다면 추락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인체 착용 에어백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 제가 직접 왔습니다. 우선은 저희 제품이 나갈 때 이런 패키지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제 조끼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조끼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구명 조끼라고 하네요. 그렇죠. 약간 구명 조끼 같은 형태 같기도 하고. 제품이 저희가 웨어러블 에어백이잖아요. 에어백이 외피 안에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에어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이 흰색이 전부 다 에어백이에요? 네, 이게 다 에어백이고요. 이런 형태로 네,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작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품인 센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 사고 감지기라고 부르는 부품이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센서는 가속도 센서랑 각속도 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 센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추락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이 심겨서 소프트웨어로 이 안에 심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낙하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안 펴지겠네요. 넘어지면서 기울어져야 이게 센서가 인식을 하면서 펼쳐지는 거겠네요. 자유낙하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낙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모든 상태가 끝나고 진짜 자유낙하가 시작하는 지점이 1m가 충족이 돼요. 이제 터지는 거죠. 추락을 감지하게 된다면 그럼 얘를 부풀려 주기 위한 부품이 필요하겠죠? 네. 그게 여기서 인플레이터랑 가스 버튼 여기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장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되게 간단하고 그렇게 얘가 이제 사고를 감지하게 된다 하면 이 감지기가 감지를 하겠죠. 감지를 하면은 이제 감지기가 이제 신호를 인플레이터라는 요 부품이 인플레이터라는 부품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얘가 안에 있는 이제 피스톤이 빠져 나오면서 이 가스통을 열게 됩니다. 바이크 에어 슈트를 보면 그 합성 수지를 써가지고 충격을 받을 때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넘어질 때 대굴대굴 구르지 않고 미끄러져서 슬라이딩 되도록 이렇게 표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냐면 대굴대굴 구르게 되면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도록 쭉 미끌리도록 만들었는데 그 미끄러지다 보면은 마찰열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면서도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그런 재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체 착용형 웨어러블 에어백에도 특수한 재질들이 쓰이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우선 저희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OPW 직물이라고 하는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저희가 생겼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직물로 만들어진 에어백이고요. 네.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필름형 에어백이랑은 이제 다른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자동차의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이드 커튼 그 옆에서 네, 터지는 거? 네. 이 에어백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물 에어백의 특성상 네. 바람이 서서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심과 심 사이에 약간의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필름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부딪혔을 때 거기 공기가 이제 빵빵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튜브처럼 네. 사람이 뭐 튜브를 입은 채로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튕기게 되어 있잖아요.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튕기게 되면은 뭐 다른 위험한 요소에 부딪혀가지고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 에어백 같은 경우 이제 충격과 동시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튕김 현상이 훨씬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거는 부풀어 오르면서 쭉 미끄러지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한번 툭 네. 떨어지면은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서서히 이제 네,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뒤로 훅 이렇게 떨어지면 되나요? 총 맞은 아! 것처럼 가슴이 아파. 이 웨어러블 에어백 입고 뛰어내려 봤는데 엄청 잘 터집니다. 소리가 엄청 클 것 같아서 쫄면서 뛰어내렸는데 그보다 더 한 게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제 뺨을 때렸거든요. 좀 아프긴 하네요. 아프긴. 실제로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뺨을 맞는 게 낫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사장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대표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웨어러블 에어백을 만드는 KSNT라는 회사입니다. 사장님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건가요? 네네. 아까 제가 웨어러블 에어백 착용해서 직접 뛰어내려 봤거든요. 저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도 안 터지길 바랬어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아, 예. 그런데 그냥 제가 대충 뛰어내려도 잘 작동하더라고요. 예. 완전 확실하게 터져가지고 이제 뺨도 탁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혁신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들 뭐 연구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특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실험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낙상 사고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개발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가 듣기로 조달청의 혁신 제품 이런 걸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많은 혜택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일반 소기업이나 중기업들, 처음에 스타트하는 기업들이 조달청에 많은 도움을 사실 받고 서로 간편화나 각종 규제를 좀 이렇게 간소화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특허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개발했다고 알리는 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절차들도 복잡한데 이게 대기업이면은 그래 그나마 나을지 몰라도 처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조달청이 많이 해결해 주는 그런 거 그렇죠. 그 역할들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품 소개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잘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